의왕시 인덕원에서 화성시 동탄에 있는 동인선 복선전철. 두 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착공은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김동연 시사가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청원 도민 각시 단체장들과 조속 착공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슬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호 도민청원 답변을 위해 의왕시 포일동을 직접 찾았습니다. 1호 도민청원의 주된 내용은 동인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상반기 안에 마치고 조속히 전 구간을 착공해달라는 것. 동인선은 화성시, 수원시, 의왕시, 안양시, 용인시, 5개시 시민의 20년 된 염원입니다. 기재부의 사업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와 KDI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빠르게 해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피어감을 함께 중앙정부와 또 KDI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선은 인덕원에서 동탄을 잇는 북선전철로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광역교통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착공한 지 2년이 지났지만 12공구 중 현재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하곤 나머지 구간의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역사 4개를 추가로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사업 재검토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는 공사 중 생길 수 있는 불편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교통 불편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버스의 증편이라든지 노선 신설이라든지 함께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시간 더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후 김 지사는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등 5개 시와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건의문은 경기도를 통해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